브라만 부바 예수는 10년간의 선생님한테 법 중에 최고의 법인 노 법 학용을 완성을 하고 법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을 지금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리의 법은 변하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마디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산불교 정당에 와가 있습니다. 불교 중에 최고의 불교가, 제일 정상에 있는 불교가 오산불교. 그렇습니까? 보살불교 외에 보살불교로 향해서 가는 성문불교가 있고, 성문불교는 지금 세상에 저 버마, 미얀마가 그 성문불교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마왕불교입니다. 조계종도 마왕불교요, 천태종도 마왕불교요, 다 마왕불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는 지금 세상에 보살불교가 나와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보살불교를 외치기 시작한 지도 벌써 16년이 넘는데, 아직도 그 교세가 크게 확장 못하고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은 마왕불교를 하는 작자들의 집요한 방해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은 자꾸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보살불교가 우주관과 전 인간들 세계에 완전한 뿌리를 내리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법칙이. 마왕불법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마왕불법이 인간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화를 하지 못하고 가로막고, 저거가 무슨 뭐 큰 뼈서를 앉아있는 작자들 같이 극락왕생 시켜준다고 하고 백성들을 홀려온 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하신의 서가모니 아시죠? 하신의 서가모니가 누구냐? 26세기에 인도 땅으로 온 그 작자가 바로 이 미륵의 아들이, 아들이지만 좀 가닥지 좀 틀린 아들 되어가지고 이놈이 마왕 마구니 중에 마구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만든 경전이 있느냐? 경전은 불교 경전은 여러분들의 아르시오 단 한 번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손에서 나온 경전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전부 다 왜곡을 해가지고 마치 지가 부처로 와서 지가 다 성냥으로 위장을 해놔놓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나온 지가 벌써 2500년이 되지 않습니까? 보살불교가 이 지구상에 처음에 자리를 한 때가 어느 때냐? BC 3512년 사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태후의 황제로 이름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민족들한테 물려준 종교가 바로 이 보살불교입니다.
보살불교의 경전이 무엇이냐? 묘법화경, 첫째 묘법화경, 둘째 황계중경, 셋째 황계내경, 넷째 천부경, 다섯째 삼일신경그 당시 경전이 지금 고스란히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황계중경은 진작 이 마왕 부처들 손에 의해 가지고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누구 손에 의해 사라졌느냐? 문수보살 아시죠? 네. 이자 단군 왕검으로 와가지고 이자하고 연등이가 자선인이라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말짱 없애버린 것이 황제 중경입니다. 중경 언제 나눠놓고 제가 마침 그 중에 일부분을 따가지고 집어민냐고 해가지고 부대에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당군조선이 시작한과 동시에 당군조선이 시작한 건 바로 불교 중에서 영각불교입니다. 신선불교다. 알겠습니까? 영각불교는 불교는 불교니까 하려면 모르지만 진리를 오도하는 종교다 이 말입니다. 성교 역시라도 신성교 역시라도 그 뒤에 또 갈라져 나온 것이 뭐냐 하신의 서가모니 뭐 하신의 서가모니라 했느냐 천상에서부터 벌써 날조하기 위해 가지고 지 이름이 원래 고따마 부따입니다. 고따마 부따가 내가 서가모니로 사칭을 해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쓰신 경전을 전부 다 지금껏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 그 날조를 한 겁니다. 날조를 한 거를 가지고 오늘날 나와가 있는 것이 조계종 아시죠? 이 전형적인 똑같고 다음 천태종 아시죠? 네. 천태종 누가 만들었는 건지 여러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문수가 만들었던 문수가 당나라 때 이미 하신의 서가모니 때에 묘법화경이 왜곡됩니다. 전형적으로 왜곡을 시켰는데 왜곡을 시켜가지고 묘법연화경이라 화연자로 들어갑니다. 간세보살 아시죠? 간세보살도 마와이 누구를 간세보살이라 합니다. 원래는 수왕하지 바로 그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도 양의 간세음보살도 있고 음의 간세음보살이 있는데 간세음보살 자신이 전부 다 나머지 두목들 중에 하나였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지편으로 끌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묘법화경을 내보고 묘법연화경이다. 묘법연화경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도 경전 중에서 제일 왜곡이 덜 되어 있는 게 묘법연화경인데 왜곡이 된 건 된 거니까 심하게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라도 인간들이 그 경을 읽고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 경전은 그게 전형적인 불법 파괴입니다.
불법 파괴 제1호가 여법 파괴만 모법 연화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법 파괴에 나온 지는 BC 3512년이니까 벌써 지금서부터 5500년 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불과 2500년 전에 나온 노법 연합이 그 노법 파괴를 간근히 진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진화를 해서 갈라버 하는 것들은 항상 인간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어? 쉽게 얘기라 해서 영혼과 영신인데, 영혼과 영신이 밝고 맑아져야 인간 완성을 이뤄야 첫째, 인간의 몸뚱아리가 법부와 삼신이 있는데,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는데, 법신이 무엇이냐? 저 하늘의 별입니다. 바로 화신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육신이다. 보신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내면 영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혼에 가진 신체가 있는데, 그 영신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와 보신이라고 합니다. 영신은 진화의 보답으로서 받는 육신이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합니다. 진화의 보답으로서. 그런 것 같으면은 법부와 삼신을 가르치면서 와 법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지 못하느냐? 정부가 사기 치우고 백성들 홀려가지고 돈이나 끌고 처먹으려 하다 보다 보니까 법신을 바로 가르치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가르치지를 안 해. 인간은 심지어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전히 그게 거짓말이야. 인간은 진화의 대상이다. 진화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습니까? 진화를 해 나오는 과정에 인간까지 진화를 해왔다는 말이에요. 이 인간 진화를 하고 난 뒤에는 인간 완성을 이뤄야 천인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되겠다. 천인의 대열에 들어가더라도 천인의 대열이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세 개인데, 성문성하고 영각성은 인간으로 다시 완전 되돌아와야 돼. 밝고 맑음을 갖춰야 보살성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법신에서 안주를 할 수가 있다. 지 법신에서 법신 별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별 바깥은 고체인데, 별 바깥은 고체의 진화를 하는데, 별 핵은 영체의 진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체의 진화를 하는 그 영체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영신이 그 앉아서 그 별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진화를 해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별도 또 진화를 해가지고 진화를 하는데 최종 진화가 저 태양성과 같은 아주 빠른 별로 진화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태양성이 뭔데더라도 아주 빠른 별로 진화를 합니다. 그렇게 진화를 해야 결과적으로 정말 보고 들어가던 일이 될 것인데, 그 이전에는 정말 보고 같은 건
어림도 없습니다. 1차 인간 완성을 이루는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살성입니다. 보살성. 보셨습니까? 보살을 이루므로서 자기의 별로 들어가서 거기에 죽음이 이미 거기에 없는 자입니다. 뭐 100년, 200년 사는 게 이 문제가 아니라 몇십억 년씩 살다가 몸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하는데 10억 년, 100억 년 숫자하고 세알이 몰랍니까? 그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먹는 거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고 별의 중심이 된다고 외로운 거 아닙니다. 별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심지어 소생 같은 경우는 밤하늘에 뜬 별 보고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는? 아유, 걱정 마십시오. 잘 지냅니다. 여들을 그 별들하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 우리 연수원에 또 있습니다. 아무리 물어보면, 우리 어디 가야 됩니다. 라고 저 길 몰려가서 확 가고, 몰려가 가는데 별들이 그런 길로 갑니다. 그 세계가, 그 별들의 세계를 피아리 세계라 그런다. 피아리 세계도 모르는 작가들이 또 피아리라. 피아리 도달래. 피아리 어딘지도 모르고 도달해. 그 자리가 바로 별들의 세계입니다. 별들의 진화에 따른다. 그 별들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진화를 바란다. 그러면 전자의 묘본 연합위원회에서는 그 별들 얘기를 참 다른 걸 고쳐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원인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이 묘본 연합위원회에 변화하는데 이거를 보면 굉장합니다. 어느 성들은 무엇이고 일일이 우주는 어디고 무슨 우주는 어디고 우주는 많습니다. 천인들 세계도 아주 강범위 수많은 인간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그 걱정 없는 자리에 진화해가 들어간다 해서 피안이라고 피안 피안에 돌아와 피안을 모르게 하는 경계는 묘분연합이 그걸 전부 다 바라나나 묘분 묘법학이 있어. 그래서 이 묘법학을 보면 전부 다 우주적인 파악이 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우주에는 누가 가가 있고 어느 우주에는 누가 가가 있고 아 내 친척 중에 어떤 그런 말씀 대비치기 사동하는 재미있는 저 학교에 가가 내 제밖에 보는 거야. 어? 그 사람 좀 훌륭하게 사동하면 역시 좋은 자리 가네. 좋은 자리가 어디로? 다 나오는 그 잡혀가. 그래서 묘법학을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자기 잡혀를 정확하게 읽어나는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들 좌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처라 부처라 그랬는데 성어머니 하나님 부처님 제외하고 미륵 부처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들이 전부 다 마왕 부처들이었다. 마왕 부처 마왕부처의 가정을 지내가지고 큰 부처 자리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미치지 않습니까? 노사라도 마왕부처여
아미타도 망한 것처요. 그들의 불법이 완성된 불법이 없다. 그런 게 명언 연합이면 공부를 해보면 사상하게 덜통이 다 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진화를 해가더라도 그 길을 알아야 길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길을 역행을 해봐야 어디로 가느냐? 지역으로 치밟히는 수밖에 없다. 그 천주교, 기독교, 뭐 저거 천당이라 하는데 있죠. 천당이 어디, 저거 천당이 어디냐? 원유지옥입니다. 원유지옥. 원유지옥에 한번 빠지나면 최소한도 50억 년 이내는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그런 공포와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지금 무관지옥 같은 게 있대. 그래, 인간들도 자기 못 갖춘 자들은 착, 착, 어떻게 해야 되니?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강인자 보상자 나온 분들도 있고, 이 양반들, 복 지은 사람. 큰 복을 지은 사람큰 복을 짓지 않는 것 같으면 여기 브라만 분파 연수원에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상 불교가 지상에 나타난 때가 B.C. 3512년 태후의 황제 때예요. 그 태후의 황제는 누구냐? 석가모니 하나님 전능이시다. 그럼 그때는 어느 때냐? 한국을 중심한 구막한 제국이라고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다 했습니다. 지배를. 그거를 막은 이들이 감추를 놓고 벼르는 짓을 다 하고 좋은 대륙에 있는 저 중국 놈들 저 놈들 말이지 죽일 놈들이 쳐 죽일 놈들이 역사를 내고 예사를 깨고 일본 마찬가지라고 자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일본에서는 덜 공부하는 사람들이 덜 있는데 일본에서 잘 됐다고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하고 내가 가만히 뒤지 보니까 소멸기 우주에 있지 않습니까? 소멸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중계의 우주가 120억 년 하계의 우주가 120억 년 소멸기 우주가 120억 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멸이 될 텐데 거기에 가서야 일본에서 공부 좀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다 만나보면 소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놈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고생을 해봐. 그래 멀리 가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공부를 시키고 노보박은도 나오고 원래 이 경전이 그 목적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마법의 마왕 부처들이 이거를 악용하기 위해 가지고 여본 연하게고 종각을 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를 바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보살을 보려고 하는 한국 보살을 이 한국은 지금 뭐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라고 그러는 것도 뭐 대한민국의 본래 고향인 BC 3898년에서 BC
아, BC 2333년까지 전제했던 한국을 중심한 궁합한 제국이 한국 지배하에 다 있었다 이 말이야. 한국 지배하에 중국 놈들 저놈들 벌받은 놈들 천님 저거는 공부 많이 했냐 뭐시 어쩌고 뭐 도가가 어떠고 전부 다 그 마음 종교들이라. 원래 한국 백성들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복받은 민족들이니까 그 한국의 한자를 바다를 내가 세간에 내놓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한문으로 한자 한문 누가 만들어낸 글자인 줄 압니까? 바로 한민족이 만들어낸 글자라. 그래 목소리를 높이 나가라니까 중국 전원들 아니나 지금 그 문자 바꾼다고 난리가 돼. 저 식자들이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국 학자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 그 공부했다가 하는 저 중국 대륙에 있는 양반들 지금 한심스러워서 저거 나라 문자도 우리보고 물어보네. 엉망진창으로 되어서 지금 한국은 한반도는 이거 싹 정리될 겁니다. 정리되고 고스란히 다음 세대, 이상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사실상 그 공부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까? 네. 인간 육신 죽으면 100년 살면 기껏 사는데 인간 육신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사라진 건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영혼과 영신이 육신 죽으면 싹 빠져나가는 거 다 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좀 깊이 하고다 보면 그거 다 볼 줄 알아요.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해방됐다고 잘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가서 무슨 가지 몰랐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감행각성이라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 다음에 다시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칙이야. 법칙인데 이번 말법이 사라지게 되게 되면 그런 인간들이 다시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로 참 힘들게 돼요. 힘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도 이 공부를 하라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런 공부를 자꾸 해서 내가 지나가 가야 될 곳으로 알게 되고 내 우주적인 자꾸가 나오게 되고 집이라고 지가 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했나? 예, 잘했습니다. 원래 별빛이 반짝반짝 하는 게, 저보다 저거들 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대화. 뭐, 그냥 빛이 나니까 반짝 들이는 건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선들이 지금 저 G21 구조
그 공제로 간다. 공제로 가는 즉, 그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여왕이 공제로 가는 그 별이 바짝바짝바짝 하거든. 별이 가면 잘 계셨습니까? 그래, 잘했어. 너는 어찌 잘 지내나, 잘 지내나. 서로 대화를 다 한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묘법학의 공부를 이거로 하다 보면, 어느 땐가 모르게 별하고 대화를 하게 되겠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위치도 알게 되고, 내가 그 길로, 옳은 길로 가구나. 인간이 진화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꾸 진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맑고 밝아져야 돼. 맑고 밝아지는 자들은 밝음이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두운 작자들이 자꾸 어두운 곳으로 찾아갑니다. 어두운 곳으로. 그런 의미에서 묘법학경은 불가의, 불가의 최고의 경전이니, 오살불교의 경전에,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황제 중경은 일찌감치 사라졌습니다. 어? 단편적으로 고려팔감기 같은데, 얘기가 나옵니다만, 단편적인 것밖에 안 되고, 황제 내경은, 문수가, 원캄 장난질로 치나 안 하기 때문에, 한문 글자가 뜻 글자 아닙니까? 뜻을 확, 나박하나. 나도 손을 못 대볼 정도로. 저거 손, 내가 지금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몇십 년이 걸리겠는데 팽개치대 여행이 인도 바라문교 아시죠? 네. 인도 바라문교가 생기게 된 게 바라문교 교주가 누군지 여러분들 모르죠? 유디스트라라고 설가문이 하나님 부처님이 태후의 한웅으로, 태후의 한계로, 황골 증심한 꼬막한 제국에 와가지고 보살 불교를 만나 죽었다가, 그 다음 태어남에 유디스타라고 태어나가지고, 인도에다가 그 보살 불교를 전하게 됩니다. 인도에다가. 그런 바라문교를 가지고, 이 마왕 불교에서는 바라문교가 그 마왕불법이 되어간다. 그 바라문교가 누가 타락을 또 시키느냐. 노사나하고 쌍둥이 천왕도라고 이런 사람들이 힌두교로 바꿔 자연사상을 가미를 시키 힌두교도 마왕정교다. 하나, 힌두교 경전이 우파리사도요, 빼다기 때문에 그 경전에는 변함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의 우파리사도가 황제 내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황제 내경을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 부처님께 논문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논문 제출하듯이 한 것이 무한한 것이 이게 우파니샤드다. 우파니샤드의 황제 내경 내용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기 때문에 우파니샤드를 굉장히 중요한 경으로 여러분들 여기세요. 베다는 밀로 베다는 바로 천부경하고 삼일신경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복인 삶을 지금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도 법하고 나가고 재정이 허락하면은 천복용하고 삼일신고로 여러분들 손에 아주 쉽게 간략하게 깨가지고 넘어갈 겁니다. 그거하고 매월박연 가지면은 이제 물량이 여기 빠져야 되는데 물량이 여기는 천과의 대비되는 원래 물량이 여기 독립을 시켰습니다만 그 무량의 경이 묘법하게 내에 있던 겁니다. 그걸 분리시켜가지고 무량의 경이 알았기 때문에 그 무량의 경, 묘법하게 무량의 경, 나머지 천부경, 삼일신고, 우파리샤드 이렇게 가지고 보살 불교는 그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 공부를 해보다 보면 절에서 가르쳐주는 공부하고 절에서 가르쳐주는 걸 열심히 절에 땡긴다 해도 맹목적으로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한다 얘기지 불법에 대해서 똑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죽는 자체가 모르는데 죽는 자체가 몰라요. 피아리 세계가 어디냐 그러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그 극락인데 뭐 어쩌고 수식을 붙여가지고 내사가 그런 식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법회는 바로 이 묘법화경을 진리의 경 아닙니까? 네. 이거를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 이제 이거 다 했습니다. 원념을 올리고 이것이 이 경이 우주관과 세간의 전체 퍼져서 묘법연화경 같은 저 사이비 같은 날라리 같은 경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첫 번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첫발을 내딛으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면 밀어붙여도 대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불. 대불이라고 하는 것도 큰 부처다 이 말이고 그래서 밀어붙여 이때 와가지고 너무 배운 사람들은 요번 묘법화경을 아주 가까이 하는 것이 묘법화경을 한테 가야 되는 것이 그 정치관 사회이든 집안 사회이든 주위에 무수한 사회일 수 있어 실력이 그만큼 빠르거든요. 저기 이제 해설경이 들어가가 있네. 1, 3경, 3경 해설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공부가 좀 쉽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오늘 법회에는 중요한 것이 한국 보살 불교다. 한국 보살 불교 교단이 커져야 되고 교세가 확장이 되어야겠다. 앞으로 향후 몇십 년 후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지만 그 이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끊고 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지금서부터라도 노력들을 많이 하고 우리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회는 묘법화경 위에 제가 얘기를 다 드리면서 왜 한국 보살 불교냐. 한국은 한국이 구막한 제국 중심국이 되어가지고 구막한 제국이 중원대륙 전체입니다. 중원대륙 전체가 세계를 지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세계 지배한 게 우리 무엇인데 부안입니다. 부안. 에집트까지 제가 다 지배하고 왜 하나님 자녀들이 다들 자리에 앉아가지고 최고 황제라고 있던지 천재로 있던지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한국을 중심한 군악한 제국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전국놈들 장난치는 거예요. 저놈들 절대 저한테 태어나면 탈락됐어. 그 뭐 중국에 뭐 한국을 갔다가 카나에서 카나 무슨 카 무슨 카 그래가지고 오랑캐 나라로 전략을 시킨 하나 역사 외국의 최고 주범이 뭐냐 오늘날 말하는 중국 전원들 한족들이다 한족 중국 중국에도 한민족들이 들어있고 오른민족들이 들어있으나 한족인데 꼼짝도 못하고 넘어가고 중국 현대 중국은 중국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한족들이 다들 잡아가 저 한족들이 무너지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아? 우주적으로 봐. 이런 말은 한 명이라도 주위에서 보면 돼요. 돈의 일로 끌고 다 하거든요. 그런 인사는 따라온 분들은 저번에 부지런히 공부를 배우고 또 이런 동네에 건너린 무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런 동네에 가도록 하고 그 단체가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만 우리 잘 안 되게 돼가지고 가는 길이 그런 건가 그리고 서로 유명을 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강현자 네 알겠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도와주려고 도와주고 네 이해를 이해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네 니네 현재로 와서 니가 잘하고 있더라 어? 알겠습니다 내가 멀리서 보니까 너까지 보고 안 앉아있나 그래가지고 자꾸 교세를 넓히는 것이 교단을 넓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한 거라 말하시면 되지 너를 붙였다 너를 붙이고 대불이 되다 놔 대불의 제자가 되면은 제자들 중에도 다들 월등한 사람들만 모이게끔 되고 했는데 어? 그래가지고 법을 전하고 법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리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오늘 법회는 이것을 마치고 인구원심으로 묘법화경이 우주관과 세간에서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 프린트물로 봐서 알지만 장사꾼 손에서 돈벌이가 혈안이 되어가지고 경을 여우공을 하게 됩니다. 그 경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응? 그래서 묘법화경을 꼭 받아가야 될 사람이 이끄들라 하시라도 강연자이나 이럴 경우에나 그 제자들을 내한테 보내. 어? 네. 그러면은 내가 질문 대충 해보고, 내는 경우 대충 줄 때 보고, 뭐, 때 싶으면,
바꾸는 제대로 못하네. 왜 그러냐, 시중 판매 안 하면 이유가 방금 내 눈을 얘기가 또 왜곡이 되면 어느 천년에 저거 바로올 건데 또 왜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시킬 만한 행운이 없다. 마을들은 저거 처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영성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그래야 구체는 이상세계가 열리가 할 것이고 인간들이 그만큼 편하고 그렇다. 걱정 말고 오늘 볼 때는 이것으로 모두 마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